자, 3주차 두 번째 강의 네 번째 모듈 룹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while 룹이라는 새로운 룹을 배우고 그다음에 룹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while 룹은 for 룹하고 약간 다른데 이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문법적으로 표현이 좀 다릅니다. while이라는 거는 영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하는 동안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컨디션을 하나 써놓습니다. 컨디션을 써놓으면 자, 이 컨디션이 true인 동안에 이 컨디션이 참이라면 그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왜냐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이 블락을 실행해라. 계속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컨디션이 false가 돼야 이 룹을 탈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as long as가 중요합니다. 컨디션이 true인 동안 계속 실행됐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a를 0이라고 해놓고 while문을 보는 거예요.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i를 1씩 계속 증가시켜라. 그리고 제가 그냥 맛보기로 프린트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걸 실행을 하면 계속 이거를 실행한 거예요. 이 블락을 계속 똑같이 실행하는데, 실행할 때마다 i가 1씩 증가했겠죠. 그러면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되니까, 그 다음에 while문 컨디션을 검증하려고 봤더니 false네요, 여기가. i가 10이 되는 거랑. 그래서 while 룹을 탈출하고 코드가 멈췄습니다. 이 상황에서 i가 뭔지 궁금해서 딱 보면 i는 10입니다. 이런 게 while 룹입니다. 컨디션을 주고 계속 그동안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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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될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while 룹을 돌리는 동안에 이 내부의 블락이 언젠가는 여기 있는 컨디션을 false로 만들어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룹을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까먹어 보여요, 제가 예를 들면 i가 1 증가시키는 걸 까먹고 i를 마이너스 1씩 해고 내가 아무거나 해야지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네, 끊이지 않는, 네, 컴퓨터가 지금 엄청 고통받고 있어요. 계속 그냥, 네, 끝이 없어요. 끝이. 근데 그만해라. 네, 그만해라. 라고. 리스타트.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주피터 노트북에는 얘 코드가 실행 중이면 스타라는 기호가 뜨거든요. 여러분이 막 코딩을 하다가 뭐 얘가 스타가 뜬 상태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얘가 미쳤나?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마도 while 룹 안에 블락을 내가 잘못 썼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를 돌 경우에 보통 코드가 멈추거든요, 돌아가다가. 이런 예시들 잘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 컨디션을 false로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뭔가 되게 strict, false가 잘 되도록 컨디션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여기서 i가 10보다 작다라고 입력해 주는 게 i가 1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잖아요. 만약 i가 10이 아닐 때만 탈출할 수, i가 10일 때만 탈출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제가 룹 안에서 블락을 돌리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10을 건너뛴 거예요. 뭐, 1, 2, 3, 4, 5, 6, 7, 8, 9, 11, 12, 13, 뭐, 이런 식으로 밸류가 증가하게 우연히 됐다면 또 무한루프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안전하게 컨디션을 잡아놓으면 10보다 커지면 무조건 멈추니까 좀더 괜찮겠죠. 컨디션을 잡을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피닛 룹을 발생시켰다면 컨트롤 C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끝내주세요. 너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 while 룹이 보통 또 어디에 유용하냐면 유저들이랑 인터랙션 할때 필요해요. 이런 거 보실 수 있는데, 자, 이런 인풋. 커서가 깜빡이는데, 자, 여러분의 MBTI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끝내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으면 PC라고 쳐주세요. 라고 이제 해놓는 거죠. 또 while 문에다가 텍스트가 퀵이 아닌 한 무조건 while 룹을 돌려라. 근데 그 while 룹에서는 input 함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와일룹 한번돌 때마다 커서가 깜빡깜빡이면, 커서가 깜빡깜빡이면서 유저에게 행동을 요구한 다음에 유저가 퀵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끝나요. 근데 퀵 말고 다른 걸 입력하면 계속 그 다음에 또 입력하세요, 또 입력하세요. 무한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무한루프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저와 소통하면서 유저가 끝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퀵이 아닌 다른 걸 입력하면 뭐 프린트를 막 이것저것 해주고, 퀵을 클릭하면, 끝내준다. 네, 와일룹이 끝났고요. 이제 룹을 컨트롤하는 건데, 자, 이게 컨트롤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미 룹에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그 컨디션이 false가 되면 뭐 룹이 끝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좀더 세밀하게 룹이 돌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끝내고 싶을 수가 있고, 이런 세밀한 동작을 할때 이제 컨트롤링 룹을 하는 건데, 브레이크랑 컨티뉴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프로그램을 바로 탈출하기, 룹을 바로 끝내게 만드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for 룹이든 while 룹이든 블락을 실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만나면 룹 전체를 끝내버립니다. 이게 보통 되게 유용한 게 if 문 이런 거랑 같이 결합되면 유용하거든요. 볼까요, 한번? 제가 함수를 구현하고 싶어요. 그 find index 이런 것처럼 스트링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대문자가 몇 번째에 있는 건지를 알아내는 함수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을 아무거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first upper index라고 정답을 설정해 놓고, 일단 뭔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스트링에 대해서 range로 계속 돌리다가, 자, i 번째 캐릭터가 대문자니라고 계속 if 문으로 물어봐요. false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 엘리먼트를 계속 맵핑하면서 돌겠죠. 근데 그러다가 대문자가 한번 등장하는 순간 여기가 이 컨디션이 true가 되면서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들어갔더니 first upper index에다 i를 넣어라. 이번 i 번째 것이 대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등장한 대문자일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i를 넣고, 만약 지금 여기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에 for 룹을 여기서 바로 끝내버려요. 그러면은 그 다음 엘리먼트들은 내가 검증하지 않고 그냥 바로 끝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여기다 브레이크를 안 써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엘리먼트도 계속 돌고 돌고 돌면서 결국 맨 마지막 대문자 등장할 때까지 계속 이 first upper index가 업데이트되겠네요. 업데이트되면서 결국에는 얘의 결과값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upper index가 몇 번째인지 리턴하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랑은 좀 다르죠. 나는 가장 첫 번째 있는 index를 알고 싶었으니까. 중간에 탈퇴하는 이런 기작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continue를 해야 되는데, continue는 뭐냐면 룹은 계속 진행돼요. 근데 현재 iteration만 스탑되고 다음 iteration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든 건데, 자, 이번에는 자, 소문자를 찾아요. 근데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은 똑같아요. 첫 번째 대문자 인덱스를 알고 싶은데 구현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만약에 이 캐릭터가 소문자라면 continue는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 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을 실행 안 하고 다시 그 다음 인덱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 다음 인덱스로, 예를 들면 0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if 문에서 소문자가 나오면 continue를 만나서 이 아랫부분이 실행 안된 상태로 다시 첫 번째 인덱스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소문자면 다시 continue에서 막혀서 아랫부분이 실행 안 되고 또두 번째 인덱스로 넘어가고, 계속 세 번째 인덱스, 네 번째 인덱스, 다섯 번째 인덱스로 넘어가다가 대문자를 만나는 순간 여기가 false가 되면서 continue를 만나지 않고 바로 아래로 넘어가죠. 바로 아래로 넘어간 다음에 first upper index에다 i를 넣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룹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랑 continue가 동시에 활용된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continue는
블락의 아랫부분을 무시한 상태로 그 다음 아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결과는 같은데 구현 방식이 달랐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랑 컨티뉴는 이렇게 되게 유용할 수 있는데 또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이면 쓴 나도 헷갈린다. 그거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쓰시고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이면 읽는 사람이 되게 고통스러우니까 제한적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서머리하고 끝내겠습니다. While 룹은 컨디션이 true 인한 블락을 계속 실행한다. 근데 common error는 블락 안에서 그 컨디션을 false로 만들어주는 어떤 동작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까먹을 확률이 있다. 그거를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And break랑 continue는 좀 다릅니다. break를 만나면 loop 전체가 끝나는 거고, continue를 만나면 블락의 그 continue 아랫부분이 무시된 상태로 loop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다음 iteration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브레이크랑 컨티뉴가 동시에 쓰였던 예시를 한번 잘 힘써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고요. 수고하셨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다른 분들은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